오늘 오상봉 박사님께서 많은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에 노동계의 의견도 있으실 거고 또 사용자 측의 의견도 있으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도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면서 또 국민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저희 노동계도 답변해 주시고 또 사용자 측에서 또 답변할 수 있는 답변해 주시고 양쪽의 의견도 듣고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노동계가 이제 이례적으로 좀 내년에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인상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뭐 근거에 대한 부분을 뭐 직접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사실 왜 이러한 산정 기준 그리고 앞으로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동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정문주 사무실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회로 참여하면서요. 지난 4월 달에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 월 25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그 법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 핵심 결정 기준이 이제 생계비를 얘기를 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생계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절대 금액이 낮은 게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얘기합니다. 그게 작년도 대비 241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그걸 올해 물가 인상 전망률 그리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적용하게 되면 최소 25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000원 이상이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유사근로자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결정기준 두 번째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노동부 통계상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13.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다가 뭐 5.6% 이렇게 인상됐던 바가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적용됐던 최저임금 대비해서 그러면 최저임금이 얼마큼 올랐는가 따지자 보면 최저임금에 영향이 미치지 못했거든요. 최저임금이 5.05%가 올랐으니까 전체 노동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훨씬 더 적게 올라서 그만큼 불평등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만회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앞에 오상봉 교수님 말씀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 통계를 비교해보게 되면 시간당 총액임금, 시간당 통상임금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기 뭐냐면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작년 한 해 엄청난 물가 폭등을 우리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올해 공공요금들이 가파르게 계속 인상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노동자의 실질 임금이 삭감되고 있는 지경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여금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고 우리 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명줄 같은 최저임금 이제는 최소 시급 12,000원, 25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게 우리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또 민주노총에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정희 실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일정 수준에서 공개를 하지만 모두 발언 이외에 실질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치열하게 서로 간의 입장을 공방을 벌이고 논의를 하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모두 발언의 잠깐 또는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해서만 전달이 되지 왜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또 사용자들은 왜 동결해야 된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자체가 상당한 부분을 공개를 하자 전체를 다 하지는 않더라도 또는 최소한 다양한 방식의 어떤 사회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저는 뭐 오늘 같은 토론의 자리가 예를 들면 공중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관련해서는 뭐 정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물가 상승률이 5.1%였습니다. 5.1%였고 저희들이 올해 고민을 할 때 올해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임금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거냐라고 할 때 실제로 대중들이 느끼는 조합원들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물가 인상의 폭은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고 이 괴리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활용해서 보니까 과거 2008-9년대 MB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MB 물가지수라고 해서 62개 품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중의 생활과 밀접한 항목을 물가상승 지표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거를 준용해서 해보니까 거의 10%에 가까운 수준의 물가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물가 폭등의 영향이 더 크고 이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비혼단신 가구의 생계비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노동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야 된다. 비혼단신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 가구 생계비에 기초했을 때 한 10%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은 대체로 한 25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250만 원이 다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5월 달에 비혼단신 근로자의 가구 생계비가 발표된 게 241만 원 9.3% 인상 이렇게 해서 노동계가 예측했던 생활물가 상승률과 거의 근접하는 수준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노동계 측에서 사실 이제 처음에 전원회의 할 때 전에 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이 동결됐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또 어려운 자리에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명로 중기중앙의 인력정책본부장이 모셨는데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돼서 근로자의 생계비가 올랐으니 기업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이신데 기본적으로 그 물가 인상, 금리 인상의 어떤 고통 내지는 부담은 근로자에게만 저임금 근로자에게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똑같이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불 능력이 낮은 그런 취약한 그런 영세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고통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불 능력이 있으면은 왜 뭐 최저임금을 뭐 10%고 20%고 올려주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지불 능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는 거고요. 그 지불 능력이 그러면은 과연 고율의 최저임금을 부담할 만한 능력이 되느냐. 그 지표는 뭐 언론에 많이 나와 있듯이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파산 신청을 하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고 폐업 신고를 하는 중소기업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중소기업 중앙에서 보면은 그 노랑산 공제가 그런 어떤 그 중소 소상공인의 그 어떤 그 폐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데 최근에 신청이 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진 전쯤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왜 그들에게 지워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기업 경영 원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업 경영 원리는 기업의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개별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라는 어떤 그 규제 임금이 적용돼서 그거는 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규제 임금이기 때문에 최소화되어야 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엔 그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의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물가 상승을 또 유발하는 거고 결국엔 그 기업이나 영세한 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영업행위 그 생계 행위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거기에 그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불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불 능력이 안 되는데 인상을 해가지고 미만율만 올리게 돼버리면 결국에 누구를 위한 그 정책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불 능력을 감안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기업 생활을 한 11년 가까이 했지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 특히 소상공인 비율이 우리나라가 너무 높습니다. 사실상 뭐 중소기업 중앙에서도 예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같이 한 경우도 있지만 낮게 봤을 때 26%지만 또 많이 봤을 때 40%에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노측과 사측의 공익위원수가 동일하면서도 또 중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익위원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고 오상봉
박사님께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앴으면 좋겠다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희 중문주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아, 이런 결정 구조의 문제보다는 앞에 오상봉 박사님께서 결정 시기와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많다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아, 과거에는 최저임금이 12월 말에 결정됐던 시기도 있습니다.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사실 6월 달에 집중 논의를 해서 아무리 늦어도 7월 15일 이전에 결정을 해야지 8월 5일 날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제 고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6월 달에 집중 협의를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각종 임금 노동 통계들이 있는데 이 임금 노동 통계가 작년 거를 놔두고 보면서 내년 거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년치 갭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시적절하지 못하다라는 문제 얘기가 있어 왔고 이거는 뭐 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용자 단체에서도 계속 요 통계상의 문제가 있다. 현행 뭐 6월 달에 심의를 하더라도 1월부터 좀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서 6월에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한번 개선해 보자 계획이 나왔었는데요. 그런 의미로 보면 상반기에 좀 탄탄한 그 노동 임금 통계들을 좀 구축을 하고 실태 조사를 진행시켜서 이걸 가지고 최소한 9월, 10월 달에 집중 논의를 하고 국회에서 뭐 그 예산 심의가 11월부터 이루어지게 되니까 11월 이전에 정리를 해서 넘겨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요. 결정 시기는 좀 바꿀 필요가 있고 노동계 사용자 단체 공익위원들도 큰 이견 없이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무처장님 말씀은 이제 시기에 대한 부분은 좀 정말 조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이 삼자주의 구조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저도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직접적으로 참가하는 방식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공익위원들이 뭐 당연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론화 과정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집권 여당에서 상당히 의미 있고 뭐 나름 긍정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입니다. 그래서 야간 수당이라든지 주휴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5인 미만에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문제 얘기를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소상공인들은 비용이 높아진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정부는 근로장려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고 소상공인들이 지급 여력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목표여야 합니다. 다만 이것을 실현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처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대공장과 중소공장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의 영업활동에 조건 예를 들면 임대료라든지 카드 수수료라든지 또는 배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식을 통해서 두 가지 정책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대립되는 과제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과제들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얘기하면 그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수준만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두 가지 정책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과제들이 결합되고 국가적으로 시행돼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공론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정 과정도 중요하지만 공론화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 노사 측에서 논의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짧은 기간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저희 경영계 쪽, 그러니까 사용자 측에서는 또 특히 참 애매한데요. 이게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서 있다고 보실 것 같아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임명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잖아요. 6월 말쯤에 보통 이제 결정되면 올해 이제 시행되는데 또 올해 한 6개월 정도 시행해보고 그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또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의 변화를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서 너무 주기가 짧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나 뭐 물가 상승률 이런 경제 지표가 그렇게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이 저거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 2년 주기로 2년 주기로 최저 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분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정부가 그러면은 지원을 해서 지분 능력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최저 임금 뭐 고율의 최저 임금을 부담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적절치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도 뭐 작년에 이제 그 납품단가 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정부에서 기업을 통해서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행정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기업을 통해서 이렇게 거쳐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그 중소 근로자들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 경연으로 하는 게 지금에 와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임금의 근로자의 저임금의 그 수준이 과연 어느 선이 적정한 금액이 돼야 뭐 그 저임금이 아니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생각이 잠시 들었었고요. 또한 그 이제 어떤 최저임금 심의하는 과정에 이제 공론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최저임금위원회가 권한 밖에 또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는 것은 결국에 최저임금의 당사자들의 그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론화되고 거기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이런 문제를 그 사회적으로 끌고 가게 된다고 하면 그 비용이 더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인기성이나 어떤 정치 성향에 뭐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게 아니고 정말 그 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 직업을 하는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에 그 입장에 서가지고 이야기 그 공론화가 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임금 근로자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저임금 근로자로 사실 노동계에서 이런 말씀을 또 이제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본대요 좀 이따요. 그런 부분이고 또 공론화에 대한 부분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아마 기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구성 멤버가 다자주의를 하다 보면 삼자주의를 하다 보면은 노동계와 그리고 뭐 사용자 측이 갈리다 보면 대부분의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익위원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사실 공익위원이 정권에 따라서 약간의 성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삼자주의다 보니까 노사 입장이 팽팽하고 의견이 양갈래로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익위원이 그를 중간에서 조정하거나 뭐 최종적으로 안 되게 되면 그것이 중재 형태로다가 공익위원을 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 보면 공익위원이 스포츠 경기로 보면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전문성과 공정성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공익위원 뭐 다 그러신 게 아니라 이제 한 분이 좀 그러시는데 문제가 좀 있는 예를 들면 권순원 공익위원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작년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래노동시장연구를 만들어서 노동계 사용자단체 다 제끼고 편향적인 전문가들만 모아서 임금체계 노동시간 문제에 관련돼서 한 1년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연말 12월 12일 날 발표를 했었는데 이때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졌습니다. 뭐냐면 정부가 주문한 임금체계 노동시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의 논의사항에서 최저임금 얘기를 꺼내서 말씀하셨고요. 본인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관련돼서 그동안 한 일방 특히 노동계가 굉장히 경계하거나 우려했던 내용들을 상당히 포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으로서의 공정성에 상당히 어긋난 행위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노동계에서는 권순원 위원의 그 행위와 관련돼서 상당히 비판을 했었고 사퇴하시라는 얘기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으로 선임됐던 시기는 또 전 정부인데 또 지금 상태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노사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저도 전문가로 분류가 되겠지만 전문가가 결정하는 것보단 노사가 그리고 사측하고 노측이 같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공익위원 분들에 대해서 그 어떤 뭐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공익위원도 그 임금위원회 위원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분들이 어떤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게 그 개인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최저임금위원회 대표성을 갖고 발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탓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만약 그분이 그 경영계 쪽에 그 어떤 안 좋은 얘기를 만약 불리한 쪽으로 이야기했다면 또 노동계 쪽에서 그분에 대해서 또 옹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개인에 대한 성향이지 그걸 그분이 그 뭐 어디 가서 발언을 못하고 발언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극히 단순한 개인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여러 가지 부분에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도 뭐 한 명, 두 명의 의견이 전체 의견이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노민선 박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좀 개인적으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사실 좀 제가 이제 공익위원 신분으로 나오다 보니까 뭐 공익위원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노동계, 경영계, 정부에 당부드리는 내용 정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공이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모두 결정한다는 뉘앙스로 최저임금 결정산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이 있는데 그 차이가 서로 매우 클 경우에 공익위원들이 한 차례 이상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도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투표하는 형태로 심의가 이루어지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최근 몇 년간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은 사실 공익위원 입장에서 도저히 투표에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이제 공익위원 입장에서 최종 중재안은 노사 간 의견 차이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때 어쩔 수 없이 제시하는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제 최종 중재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정량지표 중심으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어느 누가 제시하더라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고요. 다만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 간에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최선의 합의 과정을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수준을 결정할 때 조금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분들이 좀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이 부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실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요. 아까 오상봉 박사님께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 노동계하고 경영계 입장은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88년도 첫 시행하고 36년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제도의 영역을 놓고 보자고 한다면 적용되지 않았던 분야에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차등 두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 개선을 시켜서 보편적으로 적용을 하고, 이런 역사를 거쳐왔다 말씀드립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첫 시행할 때는 제조업에만 적용을 시켰었죠. 그리고 규모가 2000년도까지는 규모에 차등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이후부터는 전규모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연령도 2005년 이전까지는 연소자 관련돼서 감액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2005년 이후부터는 전체가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적용이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분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들 가운데 3개월 안에 들어가는 수습노동자들 10% 감액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하고 인가장애인,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중증장애인들이 감액 적용 인가를 받게 되면 또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휴수당 문제인데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노동자들 경우에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들과 관련돼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넓혀 나가는 게 최저임금법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권이자 헌법의 정신이고, 보편적으로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과 관련돼서 좀 구분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바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반대의 논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이 시행되고 나서 88년도 첫해 제조업 분야 적용할 때 경공업과 중화공업 분야를 나눠서 시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89년부터는 줄고 전산업 단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는 80년대 말 우리 경제가 정말로 이렇게 고도 성장기 잘 나왔던 시기입니다. 두자릿수 경제 성장률 구가했던 시기거든요. 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 첫 시행하고 나서 당시 문헌을 찾아보게 되면 정부가 판단함에 있어서 기업들이 먼저 구분 적용 자체가 부작용이 크다, 낙인 효과 때문에 취업 기피하고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전산업 단일로 정의했던 바들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뿌리를 내려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2017년도에 구분 적용 필요하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하셔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그 안에 논의가 있었는데 전문가들 다수의 공통된 의견 자체는 지금 구분 적용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밖에 뭐 지역별 구분 적용의 문제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법상의 지역별 구분 적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해외 사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하향식, 그러니까 법정 최저임금이 있고 그보다 낮게 또 다른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더하자면 주휴수당 문제에 대한 것. 사실 이제 15시간 이하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뭐 경영계에서는 포함해서 실제 최저임금을 해서 산정해야 된다. 이미 만 원이 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예,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죠. 아까 나중에 확인 좀 부탁드리는데 오상봉 연구원님께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비율이 한 1, 2% 정도 수준이라서 전체 20% 인상 요인 중에 한 18%, 19% 정도로 뭐 추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뭐 지금 현재 통계로 한 150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본다면 거의 6, 7%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주휴수당을 그러니까 기본급에 산입할 경우에 상당한 정도의 인상폭,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 해당 영역이 해당 노동자 규모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의 사람들이 현재 주휴수당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걸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노동계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아까 뭐 오상봉 연구원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할 경우에 최소한 18, 9% 정도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 인상 요인을 감소하고 사용자가 그럼 하자라고 할 거냐. 저희들로서는 그것이 오히려 늘어난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기존에 적용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약간의 손해, 1% 정도의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대로 주휴수당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주휴수당을 아예 없애서 현재의 그러니까 기본금만으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주장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흔히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의 운영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입니다. 즉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각종 개입과 규제를 하는 이유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서 운영되는 자본주의가 그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가혹한 착취와 야만적인 노동관행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 아동노동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산업재해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규제는 그 최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노동자가 기본적으로 일을 통해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만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미래가 없다. 인구 절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대로 가면 젊은이들이 최저임금만을 가지고 과연 결혼하고 애를 낳고 미래를 설계하고 살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국가가 그 사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규제를 하고 그리고 임금 수준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의 생계가 유지되는 수준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최소한을 정하는 것인데 그 최소한을 정하는 기준 수준에서는 최소한 맞춰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생산성이 높은 업종의 경우는
뭐 대부분이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듯이 산업별 교섭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정하면 되는 문제다. 단지 우리 사회에서는 산업별 교섭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기업별 교섭만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별 임금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문제고, 그러면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저안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고, 업종별 교섭을 적극화해서 활성화해서 산별 임금 체계를 더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경영계 입장도 참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차등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부터 이제 노동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개가 되지 못했고, 지금 사실 경영계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까 이제 정문주 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제 그 88년도에 잠깐 시행을 했다고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88년 그 시대적 상황하고 지금 2023년 시대 상황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차등 적용에 대해서 왜 반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그 사용자 경영계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그 저임금 근로자들을 그 뭐 노동계 주장하는 저임금 근로자에 자꾸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삶의 질을 올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 낙인효과 이야기하는데 일단 문제 낙인효과에 대해서 이게 정확한 이게 통계가 있는 얘기죠. 지금 그 낙인효과를 모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한다 해가지고 그 업종이 낙인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어떤 연구 과제를 통해서 더 봐야 될 사항이고, 그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 이 사양 산업이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뭐 자연 도태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건 그 정말 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좋은 업종만 남아 있고 어려운 업종을 다 사양한다 그러면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이게 붕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높게 설정이 되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수준 자체가 낮게 설정이 돼야 되고 동결 내지는 낮게 설정이 돼야 되는데, 높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불 능력이 취약한 아까 말씀드린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노동계에서도 인정을 한다는 거죠. 법으로 강제되어 있지만 그거를 실제로 준수하지 못하는 것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미만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통계상으로 보면 뭐 조금 통계마다 다릅니다만 음식 숙박업 같은 경우는 32%나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한 12.7%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미만율이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 그건 예에 불과합니다만 그다음에 지불 능력이 취약하다는 게 그 뭐 매출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자 보상 배율 이런 것들로도 입증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러면은 그 미만 그 저기 취약하다라는 것을, 지불 능력이 낮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중소기업 중앙회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에서도 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정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액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스위스 제네바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 화해업, 그다음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류 서핑업 이런 데는 실제로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야 될 게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만큼 취약한 사업자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감액 적용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년 5월 코로나 팬데믹 이제 엔데믹 상태로 오고 나서요, 여러 업종에서 전방위적인 구인난들이 벌어지고 있고, 가장 심각한 분야가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미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음식 숙박업, 운수업 중에서도 뭐 택시업 같은 게 사실 소정근로시간 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그 하루 8시간 근무한 거를 1시간으로 줄이면서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리고 뭐 농림업 이런 분야들이 굉장히 대단히 높습니다. 그
낙인 효과랑은 다른 게 아니죠. 지금 최저임금 제도 하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던 그 서비스업이나 농림업 이런 분야들 자체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분야로 일자리 눈길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사실 미니멈 웨이지가 제일 낮은 임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낮은 만약에 마이너스 임금을 만든다고 하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업종 분야에 누가 가서 일을 하겠는가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미만율 이제 통계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부 통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청하고 노동부 통계가 있는데 통계청 통계의 경우에는 미만율 통계 자체가 사실상 사용하면 안 되는 굉장히 오류가 많은 통계예요. 뭐냐면 임금은 월 단위로 조사를 하고 시간은 주 단위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임금에 대한 항목을 만 원 단위까지만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시간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환산이 안 돼서 나눌 때 시간제 노동자들이 풀타임 노동자로 둔갑해버려서 미만자로 둔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저임금위원회 지난주 논의에서도 시간제 노동자들의 그러면 미만율 얼마큼 됩니까? 했더니 44.7%래요. 이건 뭐냐면 시간제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들 두 명 중에 한 명은 미만자라는 얘기거든요. 통계가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경제활동인구 부가자사 통계청 걸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고용혜택별 노동시대 조사 그나마 노동부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미만율 통계를 봤더니 작년도 지금 3.1%로 다 미만자가 한 50만 명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에서 말씀하시는 음식, 숙박업, 운수업, 농림업 이쪽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수준인데 이들의 경우에도 수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최저임금 때문에 이 분야에 취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 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뭐 일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낙인효과에 대한 이 어떤 농림업 이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업종에 그 지역에 사람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그 업종에 업종이 어려워서 안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 택시 업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택시 업종이 이제 운수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생명권 그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쪽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임금이 낮아가지고 지역이나 그 사회적인 그런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또 두 부분이 다 저는 공존한다고 보는데요. 사실 조금 전 이사장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최저임금 심의를 하다 보면 노동계와 경영계 현장의 개선 수요는 많은데 충분한 데이터 부족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계 쪽에서 이야기하는 생계비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경영계가 이야기하는 이제 구분 적용 이슈, 이제 이런 부분이 대표적인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좀 연구 인프라를 확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국세청 DB나 고용보험 DB를 활용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연구 수요를 반영한 정책 연구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노사에게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최저임금 제도 개선 과정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뺄셈이 아닌 덧셈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익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하는 개선 방안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현행 구조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어느 한쪽이라도 반대하는 주제는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이제 노동계가 제시하는 개선 방안 검토를 경영계가 수용하고 경영계가 제시하는 개선 방안 검토를 노동계가 수용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좀 노사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정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아젠다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발제를 주셨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긴 애매하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도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네, 뭐 결국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생계비하고 노동 수요와 관련된 지불 능력일 텐데 생계비와 관련된 그 노동 소득과 관련된 일차적인 책임을 지금 뭐 기업에다가 맡기고 있는 거죠. 뭐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진 않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이제 고용주가 져야 될 텐데 뭔 책임을 고용주가 지는 건 아닙니다. 아마 근로하는 노동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정부도 책임을 질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자가 노동을 해태해서 뭐 하루에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서 생계를 다 그걸로 꾸려가도록 나를 보장해달라. 노동소득을 사용자 다 책임져라. 이런 제도를 우리가 운영할 수는 없죠. 그다음에 근로능력이 협격이 떨어지는 사람을 고용했는 경우에도 이 사람이 생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사용자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노동자도 생계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필요하면 정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지분 능력과 관련해서도 그런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분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용자의 경쟁력이라는 게 현재 상태의 경쟁력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이와 관련해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뭐 그 취임이 심의 기간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건 90일이지만 길어봐야 네 달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8개월 동안이 기간이 빕니다. 사실 8개월 내내 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비시즌 심의 기간이 아닌 기간 동안에 이런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뭐 연구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좀 심도 높은 토론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미만율에 대한 부분도 말씀 주셨고 실제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이슈도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제공되는 여러 자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여러 주체들 중에서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노동자, 사용자, 노동자들 사용자 할 것 없이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압도적 다수가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라고 이제 해석이 좀 분분했었는데 첫 번째는 근로감독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그런데 우리 근로감독 자체가 제때 실효성 있게 잘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압도적 다수가 지원한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앞서 우리 그 사용자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7월부터 해서 윤석열 정부 취임하고 나서 올해 취임했잖아요. 7월부터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이제 지원했던 게 있습니다. 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매년 이렇게 최저임금 인상될 때마다 지원받았던 몫이 있는데 이거 아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영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밀 언덕이 없어졌던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물가 폭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IMF 때 이후 최고로 물가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임금 삭감하고 공공요금이 널뛰기식으로 계속 이제 치솟고 이랬었잖아요. 지금도 뭐 뛰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제발 정부가 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라. 특히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솔직히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 감세 정책에만 올인했었지 우리 일반 국민들 노동자들 관련돼서 실질임금 보존을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의 역할들을 압도적 다수가 주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청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 세대의 우리 자원이고요. 우리 이정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들 취업한다 치더라도 그 공간에서 저임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이런 구청들이 있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은 다양한 취약계층들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12,000 운동본부를 만들었고 역시 청년단체들 같이 어깨 걸고 지혜를 모으면서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회자도 말씀하셨듯이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제도에 들어와 있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플랫폼과 특권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고 한 2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인가 아닌가 실제로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과거에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모수가 높아진 상황이다. 절대 수준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비율을 조금만 인상해도 그거는 그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어떤 부담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임금 동결 내지는 최소화, 인상 최소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아까 청년 세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결국 그 고용의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저임금을 올리면은 이미 취업한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재직 근로자들에게는 득이 될 수가 있죠. 그 특히 이제 임금 그 임금 인상이나 이런 거를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고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일반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을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재직자들에게는 득이 될 수 있지만 낮은 최저임금으로라도 임금 일을 하고 싶은 낮은 임금 수준으로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신규 구직자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청년들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고용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한계 기업이 높은 최저 임금으로 인해서 고용을 줄이면 그 실제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우리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50에서 60%의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을 안 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감안하겠다고 답을 하거든요. 최저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이건 실제적으로 고용 축소로 연결될 것이고 고용 축소가 되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신규로 그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경영자인데 더 큰 근로자도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최저임금 인상권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이명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그 청년층이나 그다음에 그 제2의 그 은퇴자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그런 일자리에 임금이 올라가면 쓸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과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경영자들 마찬가지로 그걸 안 올리겠다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워낙 또 이 그 이제 노동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문제성이 이제 그 크게 사회적으로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뭐 근본적으로 그 인상될 요인이 있다 그러면 올린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못 올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그만큼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못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의 이제 강도가 다 다른데 그 단일 임금 적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하고. 끝으로 이제 그 올해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될 수 있는 그 근로자 위원들하고 그 잘 합의를 해서 또 진영의 입장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근로자를 위해서 한번 그 최선을 다해서 그 합의 도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슈는 누가 이기고 지고의 이슈보다는 함께 가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이제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되는데 노사공이 함께 노력해서 잘 결론 맺을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역할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해줬던 여러 가지 제조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아무래도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더 부담해야 된다는 걸 저희 국민들도 같이 함께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들었고요.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저희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더 많이 오른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러다 보니까 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또 중소기업도 있지만 소상공인 자체가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를 같이 해서 좀 해결책을 좀 마련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뭐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의 무기계약직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임금 최저임금 수준에서 계속 받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그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또 같이 함께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든지 기업의 성장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는 게 생각입니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공익위원님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시고 또 와주신 저희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내일 기사에도 나올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도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에 많은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